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들 맞나요? 저기요. 네? 그 면전에 대고 얘기하면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남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때요? 사랑 받고 싶죠? 아니요. 왜요? 왜요? 기질해? 지금 받고 있어요. 다행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그 평소에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 오늘 학교 고등학교 저 중간고사 날이네요. 네, 오늘 중간고사예요. 자, 질문 주세요. 자기야, 나 이게 예뻐 아니면 이게 예뻐? 나도 둘 다 예뻐. 제대로 본 거 맞아? 둘 다 예뻐. 둘 다 예쁘다고? 둘 다 예쁜 걸 둘 다 예쁘다고 뭐라 그래. 성격 배우라. 그거 같아, 지금. 아니, 왜요? 선생님 배운 대로 쓴 건데. 먼저 화를 내라며요, 선생님. 이거는. 자. 자기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솔직하게 전에 여자친구한테 말하고. 네. 안 끼는 게 예뻐라고 하거든. 왜? 왜 안 끼는 게 예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이뻐서 그런 거야? 나는 귀걸이가 안 어울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대화할 때 이렇게 되죠. 아, 예, 맞아요. 이거를 했다. 왜 둘 다 예쁜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봐봐, 대충 대답했다는 증거잖아, 이게. 안 맞잖아, 지금. 한번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어, 왼쪽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게 왜? 오른쪽 거는 좀 어? 나이 들어 보여. 나이 들어 보여? 내가 나이 들어 보이나? 아니, 이게 맞아. 아니 진짜 내가 나이 여러분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기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다 예쁜데 오늘 의상에는 이게 더 어울리는 거 같고 평소에 후드티 입거나 이럴 때 있잖아. 니트 입을 때 그땐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게 좀 심플하니까? 그래서 둘 다 사고 요거는 그런 옷 입을 때 입고 이건 오늘은 이거 하면 되겠다. 둘 다 예뻐. 오 오늘은 이거 진짜 자기 얼굴이 고급스러워서 이런 건 다 잘 어울리니까. 아 진짜 자기다. 이게 좀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난 무조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자. 대답하는 수준이 네. 진짜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외워놓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볼만 없잖아요. 맞네. 뭐가 예쁜지 이게 예쁜지 볼만 없잖아요. 맞네. 근데 진짜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입에서 이게 못생겼다 이게 안 이쁘다라는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안 이쁜 거에 대한 설명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걔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줄 그건 여자친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쁘지 않아 라는 워딩은 그런 문장은 당신들 입에서 절대 평생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는 얼굴이 고급스러워서 이런 옷보단 이런 옷이 더 잘 어울리더라 이런 옷 어때? 하고 돌려서 얘기해 줘. 우회해서? 우회! 아. 그 우회 사이트 많이 쓰시죠? 야동물. 자, 조그만 거, 세심한 거 하나만 신경 쓰고 세심한 구라를 치라는 거죠? 그렇죠. 구라가 아니죠. 진심에서 나온 관심. 당신들은 솔직히 당신 인생에서 1순위 뭐예요? 걸프렌드예요? 주식?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이제 응용해서 가겠습니다. 네, 응용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네. 지금 핵심은 뭐라고요?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 네, 사랑. 얘가 이게 느껴지게 할게요. 이제부터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기야, 나 살쪘어? 살이 찐 것 같기도 안 찐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워낙 얼굴이 고급스러워서 살이 좀 쪘다고 하는데 전혀 쪄 보이지 않는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긴 찐 것 같은데 약간 가슴만 쪘나? 그런 것 같아. 마지막 멘트 때문에 모든 걸 다 뒤집었어. 모든 상황을 다 전쟁 전했어. 나도 상상 못하던 멘트를 너가 하네. 아 이게 거짓말에 초점을 두니까 멀리 돌아가요. 자, 당신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 거와 응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살이 쪘을 때도 이쁘고 살이 안 쪘을 때도 이쁜데 요즘 살이 좀 찐 느낌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미친놈! 쪘어도 이뻐! 아니, 그 쪘다는 말이잖아. 쪘어도 이뻐. 그러니까 이것도 고급스럽고 이것도 고급스러워.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응용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조금 더 응용 편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실제로 쪘어. 한 10kg 쪘어. 뭐라 그래야 돼? 절대 안 쪘어. 그럼 잘 제대로 본 거 맞아? 10kg 많이 본 거 같아. 어? 10kg 놀리는 거잖아. 저거 거짓말이잖아. 놀리는 거잖아. 저거 거짓말이잖아. 10kg 쪘다니. 진도 좀 따라와요. 절대로 살이 쪘을 땐 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든 안 찌든 넌 내 눈에 너무 이쁘다.
아, 내가 봤을 땐 하나도 안 쳤다. 이 모습 자체로 난 너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누구한테 잘 몰라 그러냐고. 너 화내! 오, 이런 말 해도 되겠네. 화를 내! 누구한테 잘 몰라 그렇게 지금 하냐. 내 눈에는 쪘을 때나 안 쪘을 때나 똑같이 이쁜 너인데 난 너 자체를 사랑하는데 그럼 넌 나 좀 뚱해지면 너는 안 사랑할 거야? 그렇게 반대로 물어봐. 알겠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네.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평소 때 나왔자 다시 레디 큐! 저희 나 살쪘어? 제이야 어? 긴장 좀 하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 나 살쪄서 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나 정전이야. 제이야 어? 나 정전이야. 근데 핫도그 TV 몰라? 정말 이랬던 저의 모습이 오. 물론 제가 뭐 진짜 뽑히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장난스럽게 했던 거긴 하지만 장난이라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옆에서 듣고 있는 저만 개인이에요. 저는 정신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내 모습은 너무 행복하지. 내가 마치 정말 웃긴 개그맨 되는 오케이. 자, 이재성 씨는 여자친구랑 살쪘을 때 뭐라 그러죠? 실제로 네, 실제로. 아, 자기 나 살찐 거 같아. 좀 찌긴 쪘는데 네 자신의 나는 보기 괜찮은데 너가 네 스스로의 모습에 불만이 있으면 살을 뺐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예요, 불화예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아니. 본인 보기에 괜찮아? 없어요? 예,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해. 아, 그 말만 해. 뒤에 뭐라고 혼내지 마. 얘를 가르치도록 훈계하려고 하지 마. 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맞아요. 얘를 가르치려고. 네가 치든 안 치든 난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하냐. 너 지금 있는 그대로를 난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럼 반대로 너 내가 100kg 되면 넌 안 사랑할 거냐.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지.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기야, 나 앞머리 자를까?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좀 길렀거든? 어떤 게 나? 앞머리? 앞머리가 뭐야? 이게 앞머리 있는 거고 이게 없는 거잖아.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 잠깐만, 엄마 전화 걸어. 자, 앞머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오케이, 갈게요. 또다시 이전 거랑 응용해서 갈게요. 오케이, 렛츠고. 자, 시작. 자기야,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아니면 없는 게 나? 앞머리 바꿨어? 아니, 아니. 바꾸려고? 바꾸려고. 왜 바꾸려고? 너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래. 아니, 앞머리 한번 물어봤다고. 멀쩡한 앞머리를 왜 바꾸려고 그래? 아니 나는 있는 게 자기가 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바꾸려고? 결국 다른 남자 만나려고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다른 남자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새로운 인재를 찾았어요. 제가 이 바보 분야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응용력이 드는 게 없네요 진짜. 아니 거기다가 적방하자고 때리면 어떡해요. 왜 그래? 아니 근데 자 봐봐. 이럴 때는 1번 문제처럼 가죠. 아, 이것도 1번이에요? 1번으로 와야 돼. 자, 앞머리 있는 것도 이쁘고 없는 것도 이쁘다. 둘 다 진짜 너무 귀엽다. 있는 거는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거는 성숙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옷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가을이니까 그래도 이 없는 게 조금 더 요즘은 되게 성숙한 스타일 많이 샀으니까 일단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때? 이렇게 되다 어떨 것 같아? 아, 진짜 이 남자의 관심과 저는 여기서 또 분석을 하게 돼. 네. 일단 평소의 모습에서는 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앞머리 갈게요. 파이 큐! 자기야! 내가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앞머리 자를까? 어? 앞머리 자를까? 잠깐만, 뭐라고? 앞머리 자를까? 있는 게 나 아니면 없는 게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아니, 앞머리 있는 게 나 아니면 없는 게 나? 아니, 뭔 소리 한다고. 이랬던 저의 모습이. 아, 오케이. 제니 씨가 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전 심층 분석 들어가죠. 네. 자, 시 큐! 자기야, 나 앞머리 자를까? 자를 게 나 아니면 없는 게 나? 너는 앞머리 있는 게 나. 있는 거? 앞머리 없으면 맹구 같이 좀 앞머리가 헌해서. 누나가 몇 가지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있는 게 좀 더 난 있는 게 더 이쁜 거 같아. 왜?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거 같아. 늙어 보인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늙어 보여? 너 다른 남자 얘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너네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야. 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서. 그럼 이게 문제인 거 같아. 왜 그 쓸데없는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관심을 받고 싶다고. 관심을 받고 싶다. 왜? 어? 왜? 왜? 앞머리를 바꾸고 싶은데 너가 좋아하는 앞머리 스타일이 뭔지 궁금해? 이거 아닌가요? 어, 제가 해볼게. 앞머리를 자르고 싶을 거야. 근데 안 자르고도 싶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봤을 때 뭐가 더 예뻐 보일까? 그렇지.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그러나 네가 앞머리 자른 게 예쁘다고 해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지. 이거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게. 네. 어차피 얘는 제 맘대로 할 거야. 자르든 말든. 그리고 얘는 나 지금 앞머리 자르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자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99% 가지고 있어. 니한테 1% 아, 이게 마음 먹은 거예요? 어, 확신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열린 결말로 해야죠, 저게.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계속 열린 결말이었어. 지도 지가 자르고 싶은지 안 자르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도 열린 결말로 물어봤으면 열린 결말로 다 말해줘. 그렇지! 앞머리 있는 게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가 아니야! 있는 건 귀여워. 그렇지! 근데 없는 거는 약간 성숙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자면 둘 다 좋긴 해. 어. 둘 다 너무 예뻐. 근데 아니 나 목걸이 얘기가 나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지. 귀여워. 그렇게 가도 돼. 한 단계만 더 레벨업 해보자. 네. 최근에 너가 성숙한 옷의 스타일의 옷을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 요즘 시즌에는 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까지 한 단계 관심을 더 주는 거지. 와. 그럼 어떨 것 같아? 사는 거 같이 받는 거 같아. 그렇지. 아 이게 관심과 공감을 좀. 그렇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팩트 버려. 너네한테 내가 팩트를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삐지잖아. 너네. 이번에 편집 족같이 했네. 이번 영상 기획하고 편집했는데 날렸네. 니 때문에 시간 버린 PD들과 출연자들 시간과 돈이 얼마야? 이렇게 팩트를 내가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어때? 이렇게 대답해주면 어때? 받아들여야죠 뭐. 받아들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앞으로? 씨발로 왔네. 니들도 공감을 원하면서 왜 니는 공감을 안 해주냐고. 내로나 물어줘. 자기가 존나 이성적인 척하고 논리적인 척하고 공감할 필요 없는 척. 받아들입시다. 네? 공감 위로. 아시겠나요? 네. 잘합시다 앞으로. 네. 좋아했어요? 좋습니다. 네, 많이 배워갑니다. 배웠어? 자기야 너 어때? 응? 어때? 똑같이 했네.